그럼 저만 믿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혜지 대리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 저 인정합니다. 예. 오. 오. 그래요. 접혔어요. 1등 드립니다. 정하셨어요? 이 회사의 방침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만 믿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내는 거죠? 복불복으로. 뭐죠? 만복이 아세요? 만복이 어머니? 만복이 알죠. 옛날에 잉크에 유명했던 네? 예, 댄서죠. 대화하기 싫은데요? 몰라요? 만복이? 자, 1분 시작! 시작! 먼저 해요. 먼저 해도 내가 따라잡습니다, 이거. 아, 해놨죠? 안 했어. 제가 한 5초 정도 뒤에도 이깁니다. 1, 2, 3, 4, 5. 5. 모두 흔들어! 리비트미! 리비트미! 모두 흔들어! 제가 늦게 출발했지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잘 치신다. 내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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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남궁 이상준 회장님. 예스. 제가 승리했습니다. 자, 제가 이겼으니까 그럼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사실 제가 모자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선물해 주신 TTNG 헬로캐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르신들, 좀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그렇죠? 트로트 뭐 부를 줄 아는 거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캐디가 어때서? 어? 우와! 야, 야, 내 캐디가 어때서?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약간 레트로 감성을 넣어서 옛날에 세븐 기억나요? 힐리스? 나쁘지 않아. 우리가 이제 롤러브레이드를 앞에서 차고서 이제 막 이게 아스팔트로 이렇게 갑니다. 그 뒤에서 헬로 캐디가 S자로 계속 따라오는 거야.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거의 유력해요. 또 뭐 다른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걸로 가도록 하죠. 이거 괜찮은데? 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아니,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럼 좋다고나 해야지 지금. 둘 중에 대결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약간 패러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어떤 거 많이 보세요, 드라마? 뭐 좋아하세요? 모범택시. 아, 저도 모범택시 재밌게 봤습니다. 아, 둘 다 아까 카카오 택시 타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모범택시 보는 거야? 저는 요즘 카지노랑 더글로리 보는데 뭐 할 게 없나 더글로리. 그런 장면 있거든요. 후배 그 작가한테 좀 뭐라 하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아, 알죠, 거기서도 알죠. 뭔가 기상캐스터 미사... 분이 기상캐스터 분이 봤어요? 아, 이거 봤죠. 마지막에 봤지. 내 돈으로 내가 제 하늘이 됐어.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더 나쁘지 않아요. 네. 요거 저도 이 장면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가도록 하죠.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두 분 아직 못 봤으니까 그걸 좀 보고 와서 같이 조금 이렇게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골프에서 티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해지! 홀인원! 정답! 홀인원! 야, 나 이해지 이름으로 해야지. 영어로 홀인원을 써주세요. 앞에 들어주세요. 오? 오? 세 분 다 스펠링이 다 똑같아요. 세 분 다 정답입니다. 야! 저 똑똑하죠? 에이저소와 비저소가 싸우는데 비저소가 이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에이저소는 에이저소인데 비저소는 이저소 이겼으니까 비저소가 이겼습니다. 정답입니다. 너무 재미없잖아. 야, 재밌는 것도 좀 듣고 해야지. 잠깐만요. 문제를 푸는 건데 재밌는 것 좀 듣고 해야지.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조수와 B조수가 싸우는데 B조수가 이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면 D조수. 아, 신나. 자, 다음 속담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자라면 뭐뭐 된다에 들어가요. 뭐뭐는 뭐예요? 정답. 어른이 된다. 자식이 자라면 어른이 된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자식이 자라면? 자식이 자라면 어른이 되잖아. 아닙니다. 정답. 자식이 자라면 후회가 된다. 지금 본인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 혹시 후회해? 라고 물어볼 수 있나요? 자식이 자라면 상놈 된다. 아닙니다. 자식이 자라면 힘이 된다. 장상 된다. 자식이 자라면 부모가 된다. 3초 드립니다. 3, 2, 1, 땡. 뭐야? 자식이 자라면 상전된다. 상전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비유로. 예.
연필 한 다스 그리고 김 한 톳이 의미하는 숫자를 더하면 정답 22. 22. 네. 한 다스 12 플러스 한 톳에 10장 있습니다. 아유 바보야. 한 톳이 10장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아셨죠? 찍었습니다. 찍었습니까? 바보야 김 사면 한 톳이 2만 원인데 그게 10장이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김이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지신분 먼저 하세요. 정답 112. 야 너 내 거 봤지? 진짜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잠깐만요. 먼저 양보로 해놓고 내 거 봤지? 이거는 너무 인성이 드러나잖아요. 너 양보할게요. 112 너 내 거 봤지? 이거는 인성이 개쓰레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영진 학생이 맞췄습니다. 우와. 아 저 진짜 안 봤습니다. 진짜 안 봤습니다. 진짜. 이거는 두 분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일장을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인 헬로캐디와 그리고 편리함, 경제적 이 세 키워드 중 한 가지를 택해서 헬로캐디를 위한 시를 쓰시면 됩니다. 백일장이라는 게 좀 뭐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삼행시를 해도 되고 사행시로 지어도 센스만 있다면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님 글을 잘 쓴다고 들었거든요. 책도 7권이나 냈대요. 아 그래요? 네. 책을 7권이나 냈어요? 유머러스한 건가요? 네, 유머러스합니다. 아 유머러스한 네, 내용들이에요? 네. 책 제목이 뭡니까? 제 최근에 나온 드립 한 줄이라는 책입니다. 드립 한 줄. 아 그러면 이분에게 조금 이번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먼저 네. 예, 발표해 주시죠. 내가 한 걸음 도망가면 그녀는 쫓아온다. 좋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녀는 곁에 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없구나. 어, 왜 없죠? 그렇다. 충전을 안 했다. 아, 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이들 대박이다. 헬로캐디로 사행실 한번. 예 가겠습니다. 안 적었는데 가능하다고요? 자 갑니다. 헬. 헬로 안녕. 러. 노래 불러줄게 내가. 캐. 캐. 디. 디스버저. 해지 대리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 저 인정합니다. 예. 저 잡지 마시고 여기만 다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우리. 영진 학생. 영진님 글을 잘 쓴다고 들었거든요. 편리함을 편리없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실 헬로키디 안에 숨어있는 편리함들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편리함을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제 편리 없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 컨셉으로 이제 갔습니다. 해지 대리는 죄송. 저희와 함께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저만 비춰주세요. 이 친구한테 가는 거 카메라 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저 열심히 다시 해볼게요. 해지 대리는 저희와 함께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아 어쨌든 우리가 개개인이 아니라 팀이잖아요. 네네. 팀인데 저렇게 멋진 백일장이 나왔다는 거는요. 혼자 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해낸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그러면 제1회 네, 몸풀기 대회입니다. 병맛 스윙 대회입니다. 가장 이상한 스윙을 하시는 분에게 1등을 드리겠습니다. 골프 스윙 제 병맛처럼 지금 골프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찍은 건가요? 아 맞다 밑에 있네요. 예예. 예. 야구랑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병맛스러웠어요. 네. 예. 제가 할게요. 아 근데 스윙 감독님들 안 웃으세요? 어드레스 자세는 네. 되게 조금 이렇게 병맛과 가까이 갔었는데 스윙은 멋있었어요. 아 진짜? 잘 됐었어요. 잠깐만요. 우와! 아이디어가 뭐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접혔어요. 1등 드립니다. 뒤에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뒤에 소리는 내야지. 뒤에 소리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헬로캐디로 내가 쟤네 하늘이 됐어. 와 좋았어요. 예. 슬프다. 우울하다. 화난다. 뭐 하는 거야? 야, 이 표정 봐. 월급은 내가 주는데 왜 일은 내가 더 하는 거 같냐? 멋있다 이상주. 정말 다. 서다는 운칠기삼이야. 여기 하얼빈에서 한 번. 여기 강성에서. 아 진짜 총 맞은 사람 같아요. 아 좋았어요. 예.